국가혁명 배당금 당도 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여성 추천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30.4%에 해당하는 지역구의 여성 후보를 추천한 배당금 당에 8억 4,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허경영 씨가 지금 여성 추천 보조금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추천했는데 돈이 들어왔다. 결국에는 몰랐다라는 주장인데 저 주장 좀 믿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알 수 없죠. 야, 이거 계획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계획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도 개처에 들어온 다음에 이게 뭐지 싶어서 선관위 전화를 했대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아, 본인도?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아, 이런 제도가 있어서요. 예. 오늘 보증금 8억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국가혁명배당당이 뭐 여성 후보를 최고로 많이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주어지는 거라고. 몰랐죠, 우리는. 기자도 몰랐고 허경영 본인도 몰랐다. 제 생각에 지금 대부분 몰랐을걸요. 이 돈이 뭐예요? 야, 우리 거 엄청 나갔다. 이번 엄청 전국 저런 돈 나고 저 방송마다 안 나갔는데. 이번에 뭐 우리 돈 8억 4천 안 받았어 뭐. 네. 국가혁명 배당당 허경영하고 연관인지 모른다. 네. 아주 고개 77명을 기가 막히게 나도 여자가 77명인 줄 몰랐어. 몰랐어. 나는 했습니다. 나도 몰랐다니까. 우연히 30%가 넘은 거야. 우리가 40% 됐거든. 여성 후보가 40% 됐는데 전혀 예상 밖이야. 그러면 나는 무조건 천사한테 됩니까? 천사가 뽑은 여자가 77명이야. 뽑았어. 우리가 뽑은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에서 그냥. 얘가 봤는데 내가 여자들 뭐 30% 뽑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나? 남자 여자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예, 정말 해본 적이 없어. 무조건 우리 기대했는데 여자가 77명이 딱 뽑힌 거야. 우와. 그래 우리가 이게 네. 돈도 돈이지만 선거 비용도 받고 선거 홍보도 해줘. 예. 우와. 그리고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게. 어? 그 걔들이 재밌는 거는 8억 4,2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행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성견지명이 있다. 어떻게 77명을 맞췄냐고 77명을 맞췄냐고. 만약에 우리가 7,500만 됐어 봐. 얼마나 억울해. 그랬으면 저게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선관위 출입기자도 저런 게 있는지 몰라.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게 이번에 잘 들어. 잘 들어. 이번에 이 일로 해서 다음에는 여야가 여자 후보를 많이 공천할 거야. 내 느낌이 그래. 어? 맞아요. 다음에는 여야가 야, 그 8억 더 추가하게. 여자 77명 무조건 뽑아. 한국 경제 봐. 한국 경제. 아, 신문마다 도배가 돼 있네. 국가혁명 배당금 당 아주 그냥. 우리가 굉장히 77명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됐거든. 이게 엄청난 행운이야. 이거 두고 보라고. 이 파동이 커. 이거 파동이 커. 왜냐면 사람들이 요새 궁색한데 8억 4,200을 받았다. 이게 뉴스거리야. 그럼 우리는 오늘 그 돈을 여성들한테 다 줬어요. 다 논아줬어. 그 기사 우리 꽃 기사도 많이 나갔어요. 급한 대로 뽑았는데. 이번 대통령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화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8억 4,200 받은 게 이번 국가 이번 선거의 이슈야. 우리 이슈를 점령해 버렸어. 거기에다가 우리가 후보를 또 1등으로 많이 냈다. 이거 보통 화제가 아니야. 이제 균등하게 똑같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것도 안 돼요. 똑같이 여성 후보들이 돈이 어려우니까 선거 비용으로 써라. 선거를 딱 놓아준 기록이 맞춰져서 중앙선관위 올라가면은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보다 왜 61억 미래통합당에 분노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도 그거 의원꼬주기로 이 받은 거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거 보조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훨씬 많이 받고 미래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공모했던 사람도 비례대표로 되고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만든 정당에도 국가보조금이 가고 부동산 네? 의혹을 받는 사람의 정당에도 되는데 뭐 이것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작은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큰 그림 빅픽처를 보세요, 여러분. 빅픽처.